보고 계신 공간은 저희 작업실입니다. 문 스튜디오라고 해서 많이 보시는. 그 공간이고요. 제목 뭐라고 했지? 제목도 없이 시작했나요, 제가? 아, 바보 아니야. 네, 뭐 작업실이 지금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공간은 저희 작업실입니다. 문 스튜디오라고 해서 많이 보시는 그 공간이고요. 네,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. 이분이 다 됐네요. 그래서 왜 갑자기 얘가 V앱을 켰냐, 이 뜬금없는 타이밍이에요. 근데 사실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? 우선 뭐 저희 M가 1등도 했고 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어서 이렇게 좀 두서없이 V앱을 한번 켜봤습니다. 네, 저 혼자 나오고요. 로스트 마이 태형, 로스트 마이 윤기니까 네, 다른 멤버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. 네, 찾지 말아주세요. 아, 맞아. 그 원래 이 로스트가 스킷이었어요. 이 노래가 못 들어가고, 아, 못 들어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사실 로스트가 아니고 그 스킷으로서 제가 옛날에 그 노모드림 히든 트랙에 있는 거 있죠. 그런 것처럼 약간 길에 있는 것은 뭐 길을 찾는 법이다.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스킷으로 호비 안내, 이번 앨범에 안내자의 호비가 스킷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의 반대 부딪혔습니다. 그래서 극적으로 나오게 된 곡이에요. 정말 제가 사랑하는 노래고 언젠가 제가 직접 이 노래를 부르지는 건 아니지만 꼭 우리 또 보컬라인 윤이 처음 노래라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꼭 이 제가 직접 듣고 싶네요. 이 팬으로서 정말 이 로스트를 제가 쓴 가사로 이 친구들이 보컬 친구들이 불러주는 걸 꼭 듣고 싶습니다. 와! 네. 네, 그리고 BTS Cypher 4. 네, 뭐 그래서 어쨌든 뭐 통과가 됐습니다. 뭐 그런 곡이고요. Am I Wrong, 뭐 21세기 소녀, 네, 뭐 잘 아시죠? 안무가 살린 곡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Am I Wrong 같은 경우에는 저희 뱁새 쩔어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곡이고 진짜 요즘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. 진짜 내가 틀린 건지 내가 틀려먹은 건지 정말 또 방피님의 센스에 한번 기가 막히게 또 감탄하는 게 이 정말 어떻게 Am I Wrong 이 샘플링해서 물론 이제 외국에 계신 제임스가 이제 샘플링해서 보내주신 건데 이 Am I Wrong 진짜 원래 아마 사랑 얘길 거예요. 근데 에마롱이라고 사실 요즘 많이 생각하잖아요. 내가 나만 이상한가? 나만 틀린 건가? 나만 잘못된 건가?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부터 같이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. 에마롱 21세기 소녀 사실 뭐 가사 다 제가 썼습니다. 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L 파트, 뭐 B 파트 가사 다 제가 쓰게 됐는데 아 그리고 에마롱의 예, 그 사비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이거 정말 개코 형이 써주신 거고요. 네, 개코 형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. 속에 반지 손톱 세서 내 발목에 손
쉽게 넘기죠. 에디터리 자유롭게 걸어도 모두 모두 가는 빛도 쉽게 쳤대. 그대 없이는 안 돼. 그의 작품 에어로스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과학 그리고 엉뚱한 상상력이 결합된 작품입니다. 사라 선호 작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시를 찾아가서 볼 정도. 빛의 형태와 질감을 부여하며 명상적이고 시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. 마치 예쁜 색감의 안개가 손에 닿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.